아들은 진짜야, 너는 정신부터 차려야 돼. 응? 그 정신으로는 사업 못해. 응? 그 너는 엄마 보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 내가 봐도 너 보면 속 터져 죽을 것 같아. 맨날 시실대고 웃기나 하지. 맨날 돈 많이 번다면서 뭐 해서 돈벌 건데? 응? 노려? 말로는 이렇게 해. 응? 그 마음이 네가 지금 안 움직이, 요동이 안 되는 거야. 응? 그리고 급한 게 없어, 너는 맨날. 맨날 내일. 좀 있으면 다할 거야. 가만 냅둬. 알아서 할 거야. 언제 알아서 하고, 언제 하니? 아니면 잔돈 풀려도 모아야 되는데, 넌돈 있으면 다 써버리잖아. 안 그래? 응? 웬만하면 모아두는 단계인데. 뭘 모아둬? 너 거짓말 할래? 너 애가 통장. 가져서 한번. 아니,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어느 정도 제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이 정도는 쓰고 이 정도는 모아둬야 된다는 그게 있어서 응. 네, 그렇게 다 그래서 이좀 정하지. 반은 쓰고 반은 모아놓는 거야? 응? 그렇진 않은데. 응? 많이 모아놨어, 그래서? 근데 저는 네, 어느 정도 모아놓은 게 응? 있어요. 아유, 얼마나 있어. 그렇게 해서 언제 사업할 거야? 지금 아버지랑 같이 축산업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한 서른 정도 되면 이제 할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학비에 이제 묶여 있는 게 있어서 그거 끝나면 이제 할수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준비하고 해가면서. 그럼 아빠처럼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 네, 저는 6시 반인가 그런 데 일어나요. 그래서 일을 아, 촥 해? 하고 좀 쉬었다가 바쁠 때는 못하는데 그럴 때는 하고 있어요. 새벽에 진짜. 또 선생님은 하고 계세요, 굉장히. 그럼 축산업을 이어갈 거야? 네. 그럼 좀 너는 무슨 특산물을 하나 할 생각을 하려면 뭔가 유튜브를 봐도 그런 걸 쪽으로 많이 보란 브랜드 만들어도 제 말이야. 그 컴퓨터 좀 해놓고 뭔가 사업을 하고 움직이려면 지금 뭐야? 인터넷 시대고, 어? 그쵸? 첨단 시대인데 너는 아날로그 시대야? 애들 봐봐. 본인 애들 모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 보면 머리 속에 들어오는 게 없어, 애들이? 있죠. 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걸 본받을 생각은 없어? 이게 달라서 가는 가는 것이 달라 그래. 길에 얘는 이거 할수 있고, 얘는 꽃할수 있고, 다 다르잖아. 근데 기본 맥락은 있잖아, 그치? 네,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엄마가 믿음이 가는 거야. 그치? 그런 거 하면 잘될할수수 있어요. 있지. 근데 내가 지금 그 밴댕이 소갈딱지는 못 한다고. 응?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크게 마음을 마음을 크게 쓰고 그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네가 만 원을 벌어서 내가 그래 5천 원 먹고 5천 원 저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 원을 다 써도 돼. 근데 이걸 만 원을 어디다 쓰냐는 문제야. 그렇지 않을까? 근데 너는 보면은 네 말대로 나 개발하는 데 쓰는 건 없어. 그렇지 않아? 차라리 그런 것도 영어 공부라든지 뭘 공부하든지 공부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안 보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 걸좀 해서 움직이고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래 일찍 일어나서 잠깐 아침 2시간 하고 또 쉬었다가 그치? 또 저녁에 잠깐 또 일했다가 그것도 턱 너만 몸 속이 터져 그래서 저는 그래도 들었네. 아빠가 같이 같이 어우 생활하니까. 죽고 아빠는 부지런해요 안 그래? 아빠는 성격이 칼이야 딱딱딱 끊어져야 돼
안 그래 그래. 그렇죠. 응? 너 보면은 아빠가 속이 안 터지겠니? 응? 말 못하는 것도 많아. 너 어떻게든 너 저 고비 넘겨주려고. 응? 너 군대도 안 가는 거 아니야? 네, 안 가요. 응? 너 지금 때우고 있는 거다 지금. 맞아요. 응? 그것도 어쨌든 너 아빠 빼기야 니네들. 안 그래? 그렇죠. 응. 그래서 거기서 뭔가는 그래서 넌 33살까지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안에 자아 개발을 하는 게 많아. 지금 애들은. 너는 얼마나 시간이 많니, 솔직히? 많죠. 응? 그거를 투자를 하고 시간을 응? 용돈 벌어서 내가 그래. 아껴서 그 요만치에서 이게 아니라 그걸 딴 데다 쓰더라도 크게 써야지. 그게 총 작다는 거야. 응? 공부하기 싫지?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는 하려고 뭐가 됐든 찾아보고 하려고 하는데 싫어하는 쪽에는 손에 고집탱이지. 그래서 그런 고집 좀 있어서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마음 먹어도 되게 몸이 안 떨어져요. 그게 약간 이유가 너무 안 생겨서 그게 목표가 없어서 그런 거야. 정확한 목표가 있으면 내가 가게 돼 있거든. 근데 막연한 목표는 안 가. 그치? 그리고 엄마는 얘를 시험을 걸어서 빌어줘야 되는 거야. 말대로 막 뭔가 추진을 하고 싶어도 마음만 있지 몸이 안 따라가. 눌리는 거야, 사주가. 그 애기 때 시험 그러니까. 언니를 네. 걸어주고 엄마는 빌어주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응? 갔다가 그 애를 방치해둔 거나 똑같아. 엄마는 팔아주라 했다고 엄마도 정성이 들어가 있는데 엄마 정성이 하나도 없어. 응? 그러니까 어때? 칠성 벌전이 자꾸 쟤한테 가니까 무거워지는 거야 애는. 응?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저희 집에 빌면은 하나 정해놓고 꾸준히 정월달, 4월달, 7월달 생일 보고 꾸준히 쟤를 위해서 빌어줘야죠. 엄마가 정월은 홍수매기에서 1년 7번 마가지고 응? 4월달에 등달아서 자리를 빌어주고 7월달은 칠성맞이로다가 애들 공들여주고 생일부 공들여주고 접어야 돼. 엄마도 그걸 못했다는 거야. 맞아. 그냥 핑계대고 응. 엄마도 맨날 바쁘다고 말만 하지. 응. 옛날 어른들 봐봐요. 그게 정성들이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집안은 그런 게 잘 돼야지 응? 앞으로 편안해지고 움직여지는 거야. 애가 잘 되게 하고 싶으면. 그럼 가까운 절에서 얘는 원래 이렇게 무당집에다 팔아주는 게 좋아. 일단 그때가 내가 갈 때마다 구태나 아니야 구태라면은 아니 그 집에서 응. 그래서 얘가 맨날 구슬하고 얘는 몸으로 잘못하면 얘 어렸을 때 두 번 경기하고 그런 적 없어? 했어요. 응? 그래서 좀 머리도 좀 편한 것 같고 왜냐면은, 왜냐면 얘는 어렸을 때 경기라는 건 뭐냐면, 얘가 귀신을 본 것도 있고, 얘 몸을 쳐서 제가 울고 그런 게 많았단 말이야. 그게 뭐야? 얘는 예민한 사주란 말이야. 근데 그 고비만 넘겼다고 엄마 땡 쳤단 말이야, 또. 제 잘못이. 이건 또 엄마가 잘못한 거야. 네, 제 잘못이. 응? 왜? 엄마네는 이렇게 신줄도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무당되는 건 아니야. 네. 그렇게 빌던 할매가 있단 말이야. 친정뿌리에. 응?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어때? 자손이 치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손은 뭘 쳐? 제 몸을 자꾸 건드렸으니까 어때? 머리도 얘 또 봐봐. 어쩔 땐 멍하지. 네가 생각이 안 들 때도 있고. 응?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만나는 애 있어? 네. 응? 결혼을 하지 마. 응? 너는 걔한테 자꾸 목매려고 한다. 지금 그것 때문에 올까 말까 안 좋은 일일까 봐 지금. 얘가 나빠서는 아니야. 사귀긴 사겨. 좀 더 사겨봐. 응? 어때요? 그건. 성격이 강하단 말이야 걔는. 네. 안 그래? 그런 순한데. 응. 그 톡톡 쏘는 게 있어 걔가.
조금 더 만나 급하게 결혼해야지 쟤랑 쟤만 만나서 해야지 그런 마음 먹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보고 돼요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 저도 얘가 이뻐 하는 말 하는 것도 그렇고 이쁜데. 그러니까 좀 더 사귀어 보고. 너는 아직 폭이 넓게 막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사귀어 보질 않았단 말이야. 네. 안 그래? 잠깐씩은 만난 애들 많어. 없진 않잖아 솔직히. 지금 네 번째 친구처럼 만난 애 없었어? 네, 첫 사랑인데요. 사랑은? 응. 학생한테 마음 없은 날에 제가 학생이 있었다면 첫 사랑. 너무 목매지 마요. 아직 만날 사람들 많아. 그러면 결혼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응? 너는 33살 넘어가서 풀리고 나면 그래야지 어느 누가 들어와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빨리 결혼해서 빨리 자리 잡아야지 그 마음 버려. 사람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아직 더 좋은 사람도 많고 앞에 본인이 해놓고 나면 더 큰 사람도 많은데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본인 운이 거기야. 어떤 사람 일찍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늦게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 잘해. 그리고 너는 장 관리도 잘해. 장 별로 안 돼. 화장실 가요. 응? 그리고 먹고 누고 그러지 말고. 혹시 좀 일찍 뭐 결혼하고 하면 안 좀 많이 안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사대하자. 더 좋은 사람들도 많아. 앞으로.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치? 뭐 노력하고 해서 바뀔 수 있지. 바뀔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걸 너도 바꿔야 되고 엄마도 이제 좀 바꿔서 자꾸 운을 열어줘야 되고 얘를. 그래야지 자꾸 폭이 넓어져. 그리고 아빠는 술 많이 드시면 안 돼. 요즘은 술 안 마시고 있어. 얼굴이 지금 새카매져 자꾸. 그래요. 어디 지금 어디 안 좋은 거는. 아빠는 따지면 간, 간 관리 잘 해야 돼. 그리고 혈압이 깊고 땡긴단 말이죠, 이렇게. 저도 그래요. 저도 뒤가 부어, 막 골때기가 막 아프고. 하여튼 엄마는 이렇게 질성줄에 신줄이 있다고. 그래서 몸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몸도 차고, 위도 안 좋고, 엄마는. 이경련도 일어나고. 그리고 엄마는 갑상선 검사 잘 해요. 지금 크리스찬도 작년에 직장에서 폭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관리 잘 하셔야 돼. 지금 큰 건 아니야. 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몸이 피곤해지는 거야. 태어나서 피곤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은 맞는 길인가요? 그걸 해서 나중에는 남들을 가르쳐 줘도 좋고, 만약 이제 농촌 쪽으로 가면은 지도자가 돼도 되고, 농촌 지도자가 돼도 되고, 그런 쪽으로 가도 괜찮아요. 그럼 지금 아직은 이제 군대 때문에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이 기간이 지나면 특협이나 그런 쪽으로 하면 직장 생활을 해도 돼요.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이거든요. 내가 자그러면 공부를 하고 뭔가 움직여야지. 근데 얘는 앉아서 하는 일은 잘 못해. 사주가. 지금보다 좀 더 하고 움직이고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 아빠가 너 보면 속 터진대. 그 항상 유튜브 소 관리하는 거 유튜브 좀 보라고 그렇게 해도 그냥 말도 안 듣고. 근데 이게 소가 시키는 건 잘해 그래도. 네. 그치? 착하긴 해요. 아빠가 시킨 건 다 하잖아 그래도. 안 하진 않잖아. 그치? 알아서 하는 게 없어서 그렇지. 알아서 해야지. 그럼 아빠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럼. 금직하고. 아빠는 일밖에 몰라. 근데 아빠도 어떻게 보면 어렵게 시작하신 거야. 하나도 없이 엄마랑 만나서 뭐가 있었어?
진짜로. 그래, 지금은 살만한 거야, 엄마. 옛날에 비하면. 맞아요. 진짜 옛날에는 언덕에 화장실도 뒤에 있고 소 한두 마리 키우고. 지금 그런 거 보면 큰 부자지, 엄마. 지금 열심히 애기 아빠가 노력을 내가 해서. 아빠가 노력을 많이 해. 근데 아빠도 묵뚝뚝해. 입 열면은. 그치? 내 엄마가 여자로서는 엄마도 꽝이야. 엄마도. 애교 너무 없어, 제대로. 저요? 애교 많은데? 아빠한테 애교 많이 부려? 노력하죠. 어쨌든 조금만 더 움직이고 꼭 엄마는 정월에 이런 데 와서 액맥은 잘해. 아, 그럼 네, 부리하는 거. 정월이면 1월 전에는 이제 12월 달에 이때 접수를 해서 홍수매기를 해. 그래야지 이런 거라도 잘해놓으면 굳이 많이 안 해도 돼. 이제 꼭 고비 때가 있어. 그때는 한 번씩은 풀어줘야지. 맨날 굿하면 맨날 쟤 무슨 돈 다 날릴 일이 있어. 그 얘 저기 얘 힘들어서 얘 거기다 팔고 팔아주라고 해서 팔고 근데 틈만 나면은 구태해서 얼마 가져. 이제 그때는 어렵게 살았으니까 돈도 저기 하고 근데 그러니까는 안 가지더라고. 가끔 한 번씩이야 봐도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그 그대로 뭐 거기는 잘 안 갔었거든요. 돈만 달라 있었고. 돈 달라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크게 한 네 번씩만 찾아다니라고 이런데. 그럼 선생님 써주시면 명함에다가. 그래서 얼른 정월 되면 홍수매기 먼저 하는 식구들 액매기 그런 거 몇십만 원이면 그냥 풀어내요. 열두 달 그때 보고 나쁜 거 언제 있는지 달도 좀 보고. 그래서 그때는 잘 하셔서 지금 이제 접수 받으니까 그거 먼저 시작하고. 좀 더 조금 모아놔서 엄마 더 달만 좀 모아갖고 애기 다시 명달에 3월달에 달아주고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 부담도 없으면 없는 게 정성이고 있으면 내놔야지 안 그래? 있으면 내놔야지 그러니까 다 달라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놓기는 어쨌든 뭐야 이것도 힘든 거잖아 근데 1000만 원에 100만 원 내놓는 건 쉬운 거 같아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벌면 많이 해서 많이가 정성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들여서 자기 마음 정성을 자꾸 보이면 되지 그리고 엄마 눈 관리 잘해 눈 많이 안 좋다 자꾸 아 지금 눈이 막 촘촘해지고 약을 먹어야 되나요? 건조해지고 지금 눈이 자꾸 어떻게 보면은 자꾸 바라스가 안 맞을 거니까 자꾸 그래도 그걸 시력검사하면 시력은 좋거든요 그리고 글씨 조그만 글씨 보려면 흐릿해가지고 돋보기 써도 되고 그것도 몸에 전체적으로 조합이 안 되거든요 눈이 자꾸 피로하고 움직여지니까 그래 제가 오늘 선생님 보려고 추가되고 진짜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다 연이야 엄마 때가 되고 시가 되네 선생님 뵙고 싶어가지고 또 그냥 평상시에 예약을 해도 되지만 전 여기도 있고 시내도 있고 천안 시내도 있고 아 선생님이 직접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여긴 도량이에요 제 도량 그럼 선생님 예약점으로 전화를 네 전화 여기 전화번호 제가 줄 테니까 네. 내가 전화하시고 맥기는 1년에 저는 딱 60집밖에 안 해줘요 아 못해요 힘들어서 제가 그럼 예약하려면 얼마나 지금 이제 하나? 접수 받아요 그래서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하거든요 4일 동안 그 중에 이제 하루에 한 시간만 시간 내면 돼 퇴근하고 오셔도 되고 퇴근은 동절기는 5시에 끝나고 5시 반에 저희 어디 7시까지 하니까 교회에서 왔어요 1시간 더 멀리 부산에서도 와요? 아니 끝나고 오면은 주말에 하시나요? 네 주말에 돼요 아 그럼 토요일 쉬는 때 그렇게 해서 그럼 지금 아예 네, 접수해놓고 갈까요? 네 그럼 접수해놓고 가시고 네. 금액은 제가 이거 끝나면 알려드릴게요 아, 근데 우리 딸내미가 오늘 휴일이라고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출근하라 그래서 못 왔는데. 딸은 이제 정월달에 같이 봐줄게. 정월 이제 홍수매기 하면 1년 12달을 봐줘. 아, 가족도 다? 네. 12달도 보고 나쁜 거 막아주고 부적 써주고. 그러니까 그때 보면 되지 뭐. 오늘은 그래도 너는 복 받은 거야. 여기까지 온 거는. 그래 안 그래? 군대도 안 갖고 얼마나 좋아. 응? 그 시간은 아까워야 돼. 아까워서 뭔가 해야 돼. 응? 시간 금방 지나가. 알았지? 응? 여자친구는 좀 더 만나봐. 응? 안 만나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잖아. 더 좋은 사람도 있어 앞에. 지나가고 나면. 근데 내가 여기서 멈추느냐? 또 다음 걸 가느냐? 그 다음 걸 가느냐? 지금은 지금 만날 애한테 필이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잖아요. 얘가 빠졌어. 얘가 보. 아무것도 안 보. 지금 얘도 걔도 얘 좋아하잖아요. 응, 좋아해요. 예. 걔도 순수해 여자가. 너무 착하더라고. 근데 지금 걔 아니면 장가를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니? 야, 내가 못난 게 뭐 있다고 못 가. 못 가는 게 아니라. 응, 그런 사람 못 만날까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나름 저는 이쪽 저쪽 많이 알거든요. 그 성격이 사교성이 많아서 이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런 애들 봐도 성격도 그렇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많이 봐요. 부모님한테 잘하느냐, 뭐 성격이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솔직히 더 이쁜 여자도 많고 더 성격 좋은 여자도 많아요. 근데 저한테 맞는 여자는 처음이라서 딱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괜찮아? 좋은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좀 더 만나보라고. 여자 나쁘다는 소리 안 했어. 응? 여자 이만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이만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그릇이 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 거야. 지금까지 만난 거는 이제 네가 그만한 사람을 만난 거고 또 살다 보면 더 큰 사람도 만날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한정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렇다고 맨날 바람 피고 다니라는 건 아니야. 응? 몰라. 아빠가 아빠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고 있고 또 건강은 간 조금 조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일이 너무 많이 해서 솔직히. 일을? 그래서 지금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시고. 다리가 지금 예전에 사고 나가지고. 두 번 그랬을 거야 아빠가. 예,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한쪽으로 심을 박았었는데 그 아픈 다리를 아끼고 멋진 다리를 쓴 게 퇴행성이 왔어. 두 번. 수술을 무릎 수술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있다가 하셔야 돼. 크게 보자. 지금은 당장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나중에 사주 좀 풀어볼게. 아빠 달이 어느 달이 좋은지 언제가 좋은지 좀 풀어봐 줄게. 일이 많이 없을 때 결심하면 되는데. 근데 아빠는 그래 놓고 나도 또 이래. 어디 다닐 줄 저 같은 거 어디 나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못해 아빠는. 아유, 그냥 그거 오로지 그거야. 그냥 집에나 있지 뭐 어디 다니냐 했었고 돈 아까워서도 못 가, 아빠는. 그래서 쓸 때는 쓰고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자기한테 쓰는 게 뭐 있어? 맞아요. 자기한테 쓰는 게. 엄마는 엄마한테 놀러 갈 때도 쓰고, 내 것도 뭐라도 사놔도 사고. 예전엔 못했었는데, 솔직히. 해야 돼, 엄마.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 예, 그래서 우리 형, 우리 신우들도 한번 아프니까, 야, 돈 소용 없다. 쓰고 싶을 때 쓰고 근데 제가 직장생활 하니까 꼭 네, 지금도 옷은 비싼 옷은 안 사 입어요. 예전에는 내 생일이라고 용돈 좀 주면은 어머니 거 옷 사든가 애들 거 사든가 신랑 거 사든가 거의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나는 화장품도 발라보고 싶고 막 좋은 옷도 입고 싶고 그래서 한 번씩 사요. 사긴 사? 엄마 아예 안 사면 안 돼. 억울한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 안 했더니 해야지. 아들은 조금만 더 해서 움직여. 진짜 조금만 개발하면 너는 좀 더 크게 될 수 있어. 와. 응? 안 해서 그래. 너는 진짜로. 응? 근데 딸은 또 부러져. 딸이야?
성격이 더럽고 가는. 지금 까치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누나야? 여기한테? 네, 누나. 연년생이에요. 누나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다. 그치? 그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나중에 장사하라고 해야 되네. 장사? 어떤 장사는 재미있을 것 같아. 누나가 오히려 배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누나는 큰 거보다는 어찌 보면 실패를 안 해. 근데 남자 볼 게 없어 솔직히. 뭐요? 그래서 자기 걸 치고 움직이는데 나중에 봐줄게. 다 같이 와주시거든. 나는 뭐 때는 딸로 들고 갈까요? 네, 될 거예요. 그때 시간 맞춰서 같이 날 잡으면 되니까. 참 주말에는 안 되지. 아들은 맨날 시간 많잖아. 오히려 이제 바쁠 철, 좀 있으면 바쁠 철. 월요일에 이제 저기 되면 이제 3, 4월 넘어가야 이제 바쁘잖아. 이제 겨울쯤 돼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네가 많이 하냐? 아빠가 많이 하냐? 요새는 제가 거의 다 주도해서 하고 있어서 아버지가 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점점 제 그걸 늘려 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많이 아빠 도와줘야 돼. 아빠는 힘이 딸려. 그러고 일단 그러려고 노력하고 점점 그렇게 해가려고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노력해. 시간 아까운 줄 알아야 돼. 잘해. 됐어요.